임팩트 있고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전 경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스포츠에서 한국과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과의 경기는 항상 보는 팬들을 몰입하게 만들고 열광적으로 자국의 선수를 응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대표 선수는 바로 김상재 선수입니다. 국내 슈퍼 패더급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선수이지만 현재 인지도가 매우 높은 선수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 선수의 경기를 보신다면 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김상재 선수의 경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대는 일본의 나카무라 키즈요시 선수로 이 선수 역시 일본 한 격투단체의 슈퍼 패더급 챔피언일 정도로 강한 선수입니다. 김상재 선수와 나카무라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의 정의에 간 김상재입니다. 일본 선수가 저에게 복수한다고 태국에서 훈련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헛걸음 하신 겁니다. 일본 선수가 저에게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 있고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입니다. 네. 킥복싱, 격투기, 무에타이 모두 챔피언입니다. 그렇군요. 김상재 선수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 26살 167cm 일본 케이오스 슈퍼 패더급 챔피언 32전 25승 나카무라 닌자 카즈. 네, 닌자 카즈요시. 슈퍼 패더급 동양 챔피언, KBC 패더급 패더급 통합 챔피언, 한국 격투기 연맹 패더급 챔피언, 진의 정의에 맞춰서 스몰인들 김상재. 네. 예능 열조심. 라운드 두 선수 준비시킵니다. 1라운드 들어갑니다. 3분 5라운드 맞대결.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김상재. 김상재 선수가 1라운드에는 그냥 8-1-5가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 네. 자, 킥, 펀치, 컴비네이션. 관중들도 이 멋진 김상재 선수 잠시 후에 보시면 막 날아갈 겁니다. 막 플라잉 리킥을 굉장히 잘 쓰고요. 네. 바디. 수많은 다운을 그것으로 많이 뽑았습니다. 어허. 아, 절반 이상을 KO로. 시절에 2008년도에 김상재 선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네. 미쳤고요. 네. 네. 이렇게 심장이 튼튼한 선수가 있는지. 아웃사이드. 그렇죠. 백스핀 7가지. 럭키크 상단차기. 좋은 해변 갔다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이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김상재 괜찮다는 표현을 하면서 랭킹 넣습니다. 나카무라 선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사이드 킥을. 네, 1라운드 종료 이후에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와서 여기서 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네. 본인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네, 일본의 자존심. 1라운드 주요 장면. 자, 펀치 계속 나오면서 백스핀으로 엘보까지 보여줬던 김상재. 아,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킥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네. 이제 2라운드입니다. 5라운드까지 가는 경기에서 두 번째 라운드. 좀비처럼 전진을 하면서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는 선수거든요. 네. 그와 미들킥을 잘 쓰고요. 엘보. 이렇게. 드라이빙! 김상재, 코너 쪽으로 몰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본에서도 전체 10위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단체의 챔피언이고요. 네. 자, 미들킥을 굉장히 잘 쓰는데요. 블라인딩! 2라운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컨텐더 리그부터 시작해서 메인 매치까지 맥스걸, 한강, 윤주하 두 명이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링걸 중에서 대한민국 링걸 중에서 네, 주관적인 판단 아닐까요? 너무? 제가 뽑았습니다. 양이고요. 그렇죠. 선수는 아니죠. 제가. 네. 자, 3라운드 들어갑니다. 붉은색 글러브의 김상재.
나카무라 선수 저렇게 잘생겼으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네. 여성 팬들도 상당하고요. 자, 지금 날카롭게 김상재 찬 잡고 들어갑니다. 네, 말한 대로 3라운드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킥 찰지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펀치 넣으면서 네, 김상재 팔꿈치 공격 들어갔고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랩트 웨이어스 플라잉리 백스틴 일보 아 팔꿈치 공격 들어갔습니다. 다시 일보 커팅 있고 더 들어갑니다. 김상재 헤어킥 결국 무릎을 끌고 있는 나카무라 하고요. 커팅의 발색 백스틴 블로에 이어서 랩트 걸리고 라이트 걸리고 김상재 일보까지 어 나카무라 얼굴이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네. 네. 자 지금 몰아붙였던 김상재 러쉬 야, 이 클렐 같은 엘보 여기서도 네, 네. 이때 제대로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네. 혈관이나 이쪽은 경기가 불가능한데 마음은 아프지만 경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상재 킥이 엄청난 탄도 찰졌습니다 정말. 아. 1분 20여차 남아있네 3라운드 아 볼까지 커팅이 났고요 아 이것이 찌고차기 나카무라 버티고는 있지만 아 김상재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 뭐 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나카무라 넌트 김상재 넌트 들어가면서 김상재 선수 악을 쓰면서 자 들어갑니다 샌드백이 돼가고 있는 나카무라 일보 일보 김상재 그런대로 매치입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10초 남았습니다 3라운드 김상재 바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때문에 지금부터 3라운드부터 김상재 선수가 힘을 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상재 몰아붙이는 장면 아, 3라운드는 반주자재 네 엘보 야 나카무라가 버티는 장면도 대단해요 플라잉링 엘보 야. 결코 약한 선수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김상재 선수를 만나서 도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선수들이 왜 김상재 4라운드입니다 1라운드나 5라운드나 체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질리죠 나무라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김상재 정말 바디 바디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원투 컴비네이션 김상재 카무라가 더 길어요. 네. 근데 뭐 거리는 완전히 김상재 거리입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부어 올랐는데요. 네. 아, 아이고 마무리. 김상재. 아, 플라이기 비틀거리는 카무라. 다시 한번 브런트킥. 다시 한번 들어가죠. 엘보 김상재. 나카무라 그러나 김상재가 더 두들깁니다. 저 선수의 심장은 정말 네. 정말 대단합니다. 브랜디 더 날리면서 들어갑니다. 일보 무차별 어퍼컷까지. 김상재 마음껏 치고 들어갑니다. 4라운드까지. 자 김상재에게는 뭐. 일본에서 챔피언이라는 자리는 한 단체의 챔피언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대단한 격투 선수들 중에서 챔피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세계 클래스인 김상재 선수가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일본의 랭킹 선수도 챔피언들도 김상재와의 매치업을 네, 쉽게 허락하진 않죠 네. 어 진짜 무슨 태국을 대표하는 어떤 무에타이 타격가의 지금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아 그런 느낌이에요. 와 플라잉 리킥. 어마어마하죠. 파이널라운드. 맥스 FC를 통해서. 그렇죠. 네. 한국 같은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상재 선수 격투 천재입니다. 아 바디의 안면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5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투 아낌없이 펀치. 아, 김상재 한 번 더 나카무라. 뭐 사정하다시피 클린치를 하고 있군요. 라스트 10초. 라스트 10초. 킥. 원투 김상재 킥 펀치. 자, 팬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 이거 6라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의 정말 열정을 보여준, 아 감동을 보여준 그런 경기입니다. 네. 비록 패는 하겠지만 나카무라 선수 분명히 인상 깊게 한국 팬들에게 인상을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뭐 판정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워낙 일방적인 경기였고요. 야 김상재 선수의 스타일. 네. 김상재 선수는 뭐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체력인 것 같아요. 네, 김상재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피투성이가 된 나카무라를 안아줍니다. 또 한 경기마다의 매치업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렇죠. 즐거웠습니다. 네. 경기 잘 보셨나요? 김상재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잘 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김상재 선수는 KO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KO 승리가 많은 선수이지만 오늘 나카무라 선수의 맷집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피떡이 되고 샌드백처럼 일방 폭행 당했지만 어떻게든 버티는 모습이 놀라웠는데요. 덕분에 한국 김상재 선수에게 경기 내내 맞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